그러면 부장님 실적 시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선행 EPS가 이렇게 상승을 한다면 상승 동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충분히 가능하죠. 어.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는데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쇼크만 아니라면 8월 초중반까지 코스피 레벨을 끌어올리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은 전자랑 LG전자 뭐 되게 잘했어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니까 주가가 튀었습니다. 주가가 네. 튀었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적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실적 전망치가 튀었다가 약간씩 꺾이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기대심리, 실적에 대한 기대심리가 더 세지지 못하다 보니까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힘보다는 대내외 악재에 좀 꺾이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특히 반도체는 올라왔는데 반도체를 뺀 업종들이 지금 좀 꺾이고 있어서 좀 불안정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은 반도체, 비철, 증권, 운송, 조선, IT가전 뭐 그동안 잘했던 애들은 계속적으로 실적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온전히 시장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언더슈팅이고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린 이유는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뭘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자, 요 그림 보여드리면 네. 업종별로 1개월 변화율하고 1개월 변화율, 3개월 변화율을 좀 빼준 거예요. 네. 이게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실적이 움직인 것보다 주가가 못했다 라는 그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또는 실적이 주가가 좀 조정받았다 하더라도 실적이 덜 하향 조정돼서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져서 실적보다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투톱이에요, 투톱. 그리고 IT 가전. 뭐 전자에 또 LG전자 힘도 있겠지만 있죠? LG엔솔도 있겠고 이런 것들 운송 이런 업종들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까지도 저평가된 업종들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기계도 아직까지 3분기 3월 3개월은 좀 부담스럽지만 즉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인 수출주가 지금 실적 대비 저평가의 영향을 내려와서 저는 주가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네. 좀 스프링이 좀 눌린 흐름이지 여기서 무너지는 그림이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죠. 네. 실적을 확인하면서 주가와 현재 주가와 현재 실적, 발표된 실적 간의 눈높이에 따라서 저는 조정받기보다는 반등 시도가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2차 전지에 대한 실적 불안 심리가 크잖아요. 그죠. 또 한편에서는 주가가 이를 반영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 그래서 또 2차 전지 업종들이 코스닥에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코스닥은 또 코스피 대비해서 흐름이 조금 더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게 대표적인 2차 전지 업종들이죠. 보시면은 실적 전망 계속 떨어지는데 주가는 더 떨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퓨챔도 더 떨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 도래했을 때 엄청난 쇼크가 아니라면 반등 시도에 나설 수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 다 반영이 됐다. 네, 선 반영됐다. 자 보시면은 1월, 4월, 7월, 1월, 4월, 7월 실적 시즌마다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안 좋은 실적이라 하더라도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를 선반영하게 되면 아 이제 불확실성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심리에 저평가된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적어도 전 고점까지 반등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코스닥은 한번 가격 갭 메우기 차원에서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코스피 대비 코스닥 상대하는데 2020년, 23년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평가된 영역까지 들어왔고 12개월 선행 PER은 지금 한때는 20배를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 20배 밑으로 내려왔고 12개월 선행 EPS도 등락을 보였지만 레벨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코스닥도 2차 전지 분위기 반전과 발맞춰서 너무나도 내려와 있는 흐름들이 좀 반등하는 그림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스닥도 추세 반전입니까? 그러긴 좀 쉽지 않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러셀 2000과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하고 코스닥 이익 증가를 보면은 2분기까지는 마이너스예요. 3분기에 플러스 반전한다는 전망이 들어와 있지만 코스피보다 못하고요. 이런 근들이 나와 있어서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도 아직까지 크고요.
그래서 가격 갭 메우기 차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떨어져 있던 게 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차원의 흐름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뚫고 막 쭉쭉쭉 올라가는 그림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경로는 어제 좀 많이 빠졌고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830선 회복 여부에 따라 좀 달려있긴 한데 등락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840, 50 오버슈팅 나오면 860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저점 테스트하는 박스권 등락을 보이는 그림들로 열어놓고 있어서 지금은 반등을 노린 매매 타이밍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강조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또 다른 업종별 등락을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네. 몇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그림이 그동안 너무 잘했던 화장품 우리가 꺾였고요. 네. 7월 달 들어서 짙은 색이 6월이고 빨간색이 7월이에요. 자동차가 꺾였고요. 네. 그리고 쭉 가다 보시면 기계도 꺾였고 비철목재도 꺾였고 필수소부재도 좀 꺾이는 그림이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4, 5월 달에 너무 잘했던 업종들이 좀 쉬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4, 5, 6월 달에 계속 못했던 건강관리가 1등이에요 지금. 네. 디스플레이도 계속 부진했다가 최근 6월, 7월 반등을 하고 있고 조선업종은 그동안 꾸준히 잘했고 은행은 6월 달에 급락했다 반등을 하고 증권도 급락했다 반등하고 즉 4, 5월 달에 너무 잘했던 애들은 쉬고 4, 5 또는 6월 달에 못했던 애들은 7월 달 들어와서 반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순환매 차원에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지금 10%포인트 올라와서 건강관리 여기였었는데 건강관리가 원래 이 정도 위치에 있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올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소외되었던 업종들이 좀 회복되고 너무나도 강했던 업종들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게 ADR이라 해서 종목 등락 비율이거든요. 이게 요 저점까지 있으면 이게 반등을 하면서 좀 시장 레벨도 올라가고 좀 그동안 못했던 업종들 순환매도 나타나고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그림이 나올 텐데 저는 아마도 지금부터 흐름들 7월 지나고 8월 초중반까지는 이렇게 눌려있던 애들이 올라오고 이렇게 높았던 애들이 좀 쉬는 그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따라가는 전략보다는 여전히 못한 또는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종목들, 업종들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주하고 성장주가 그쵸. 상승을 해야 되잖아요. 네. 최근 뭐 이익이나 수급 흐름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작년 11월, 12월을 보면 반도체 플러스 성장주가 움직이면서 지수 레벨을 끌어올렸어요. 네. 그만큼 성장주하고 뭐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잘하는 애들은 그냥 잘합니다. 기계. 조선, 반도체, IT 하드웨어, 최근 급반등한 건강관리까지, 디스플레이까지 잘하는 애들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올라가니까 언제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수급을 본다 하더라도 기계, 일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는 있지만 조선, 반도체도 좀 일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디스플레이까지도 외국인 수급이 바뀌면서 급반등을 야기하는 그림들이 나온다. 네, 아직까지 조금은 아쉬운 게 2차 전지죠. 또 프리어닝 시즌 들어가니까 IT 가전, 에너지, 철강 이런 업종들이 실적 전망치가 좀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매도세가 진정되는 듯했던 그림에서 IT 가전, 뭐 에너지는 좀 사고 있지만 화학, 철강 이런 쪽에 좀 수급이 아직까지는 탄탄하지 못하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 끝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자, 건강 관리 한번 보시면 외국인이 주구장창 팔다가 갑자기 순매수 전환하면서 7월 한 달 동안 코스피보다 10%포인트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다고 해서 외국인 수급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실적과 맞물려서 외국인 수급이 어떻게 변하는지 실적 발표 이후 외국인 수급이 개선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적인 성장주 관심 많으실 텐데 네. 2차 전지하고 인터넷 주가 전망 오늘 또 인터넷 또 많이 떨어지고 있죠. 뭐 전망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종목별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보니까 업종별로 말씀드리면 종목별. 지금 2차 전지는 이때 요때 그러니까 7월 6월 말 7월 초에 여기를 깨면 안 됐었어요. 4천 선을 깨면 안 됐었는데 이걸 깨고 내려오다 보니까 언더슈팅 구간은 맞는데
이거를 극복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은 3700선 초중반 여기서 바닥을 잡고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그림, 못한다 하더라도 4150까지는 좀 올라오는 그림, 그러니까 직전 고점까지는 반등하는 그림들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서 앞서 말씀드렸죠. 실적이 컨센서스보다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고 4300, 4400 만약에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그럼으로 인해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면 여기까지도 갈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은 나올 텐데 실적 결과에 따라서 상단이 좀 결정될 거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K모가 좀 많이 빠지죠. 뭐 구속 이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걸 제외하고 본다면 인터넷 업종들은 급반등 이후 좀 쉬어가는 과정, 지지력 테스트 이 정도 930선 정도에서 지지력을 확보하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서 네. K를 제외한 N사라든지 게임 업체 중에 급등에 따라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오는 업종들 종목들은 한번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전고점 돌파 시도를 염두에 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다. 즉 정리드리면 이차전지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고점까지 갈 수 있는 그림은 충분히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섹터로 제약바이오랑 조선해운 되게 최근에 흐름 좋았잖아요. 엄청 좋았죠. 엄청 좋았죠.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자, 이건 제약바이오인데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요 1900, 2000 가까이서 사셨던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왜냐면은 좋은 그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동평균선들이 다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쉬더라도 또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단기 과열권에 들어와 있고 좀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수 주가는 올라왔는데 에너지나 힘은 약해지는 그림이라서 좀 쉬었다 가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기간 조정이면은 1980선 전후, 만약에 가격 조정이면 1910에서 30선 전후 이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은 그림이라서 제약바이오는 따라가는 건 지금 무리가 있고 지금 높이 사신 분들은 좀 정리가 필요하고 저기 저가에 사셔서 그냥 묻어놓으실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된다. 그리고 조선해운지수 또한 좋은 그림이죠. 다만 이 또한 많이 오른 데 따른 되돌림이 나오고 있어서 네. 12,100에서 12,300 정도까지 지지력 테스트 이후 다시 올라갈 그림이라서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즉 앞서 말씀드렸던 2차전지랑 인터넷은 지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사면은 전고점까지 반등한다는 말씀드리는데 반대로 최근까지 강했던 뭐 제약바이오랑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과열권이라서 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좀 일부 차익 실현하셔서 오히려 2차전지 인터넷에서 사시는 게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섹터로 반도체. 반도체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래서 반도체도 좀 매수해도 될까? 일단은 반도체 수출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떨어졌던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수출은 좋았는데 수출 물량은 계속 떨어졌던 그림이 2월 저점으로 올라오고 있어서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뭐 전자는 지금 8만 4천 원을 깨고 내려오고 있고 닉스는 지금 20만 원을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저는 여기서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할 매수하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8만 원 여기 8만 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8만 2천 원, 8만 1천 원 여기서 8만 원 사이라면은 굉장히 좋은 매수 구간이라 보고 있고 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세대를 깼는데 이게 회복되게 된다 한다면 한 22만 원, 23만 원까지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2019만 원까지 간다면 여기까지 또 올라오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즉 제가 지난번에 시간 나와서 닉스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들을 계속 드려왔었는데 그때 조심하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조금씩 모아갔다가 22만원 23만원대에서 일부 정리하고 다시 또 떨어지면 모아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반도체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원 초반이면 살만하다 그러다가 9만원 돌파 시도하면 좀 정리했다가 또 8만원 초반으로 내려오면 사고 계속 지금부터 8월 초중반까지는 반등을 노리시고 이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여서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섹터로 최근은 좀 주춤한데 가장 올해 강했던 기계 업종.
또 궁금합니다. 계속 올해, 들고 가도 될까? 올해 수익률 1등이에요. 기계업종이. 근데 큰 흐름들은 좋아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실적 전망도 연간 단위로 보면 계속 올라가는 그림인데 네. 문제는 2분기 실적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 실적에 있어서 2분기가 피크, 3, 4분기는 1분기보다 낮은 전망치가 들어와 있거든요.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면 약간의 그림은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좀 쉬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기계업종 차트를 보면은 1500에서 1700이 되게 강력한 저항선이거든요. 네. 그리고 상승 추세도 상단이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등락이 있더라도 아까 보셨던 닉스처럼 등락이 있더라도 좀 1250 정도까지는 쉬었다가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기계업종을 저 밑에서 잘 사신 분들이면 들고 가도 괜찮다. 만약에 고점에 사셨던 분들은 좀 빨리 나왔다가 다시 저점 매수 타이밍을 잡자. 그 저점 매수 타이밍은 직전 저점 수준인 한 1250포인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부장님, 그 세제 개편 이슈로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동차랑 금융주랑 다 이게 수혜주라고 했는데 네. 자동차는 하락하고 네. 금융주는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일단은 이걸 보시면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상사자 문제까지 별 문제 없습니다. 실적은. 네. 근데 워낙 많이 오르고 지금 금리 변수에 따라서 등락불을 보이다 보니까 은행은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고요. 증권도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고 자동차도 차익 매물이 나왔죠. 네. 상사자 문제도 차익 매물이 나왔다가 다시 사는 그림이고 뭐 유틸리티 소매교통 계속 좀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자동차는 살만한 구간에 들어왔다. 좀 오버슈팅이 나왔었죠. 그랬다가 좀 내려와 있는데 살만한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기를 한번 잘 보시면은 자동차하고 금융하고 자동차가 좀 한 발씩 앞서요. 이 저점, 여기 고점, 지금 고점.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금융주는 지금 좀 하락할 수 있다. 조심하자. 그래서 자동차는 이만큼 내려왔다가 2200까지 반등하는 그림, 한 10% 정도 반등 여력이 있고, 금융주는 좀 과한 흐름이 나와서 455, 440 정도까지, 전저점까지 지지력 테스트가 가능하니까, 저는 자동차는 대응 가능하고, 금융주, 은행이나 이런 쪽들은 좀 피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의외의 급등을 보였던 중국 소비주. 엄청났죠. 네. 요거, 지금도 살만한 가격대인지. 일단은, 필수 소비재 음식료 쪽 좀 괜찮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화장품 의류도 괜찮은 그림이 나오는데 실적 전망치가 꺾였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필수 소비재 쪽에서는 와상창 깨졌다 외국인이 다시 사는 그림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들을 보면은 좀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6,800선을 지켰으면은 7,000선, 7,050선을 돌파했어야 되는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있어서 저는 매수 타이밍이 가까워지고는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보자. 한 4,500선 전후까지 좀 내려올 수 있어서 그 정도까지 열어놓고 바라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저번에 나와서 좀 과합니다. 조심하세요 말씀드렸었는데 이 고점에 좀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다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새롭게 투자하실 분들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레벨에서 한 3-4% 정도 더 조정받으면 사도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장님 전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중국, 한국까지 네. 섹터별로 다 너무 디테일하게 네. 점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겠네요. 네. 범피할 수 있지만 네. 좀 지금은 특히 코스피가 지금 레벨이라면 2,800 밑이라면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다만 쭉쭉 뻗어나가는 그림을 보여줄게에는 9월 금리나 9월 FOMC를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제가 몇 달째 말씀드렸던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정리해야 되는 구간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FOMC가 9월 18일이거든요. 네. 그때 점도표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그럼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달째 나오면서 똑같은 말을 했던 게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을 때 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더 떨어질 것 같은 구간이라서 사자라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2,900 넘고 2,950 넘나들게 되면 다들 그때 3,000 다 간다 얘기할 겁니다. 그때 오히려 좀 조심하신다면 짧게 짧게라도 내 자산을 또 더 불리고 주식 수익률 더 높이고 리스크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대응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뭐 너무 많은 정치적 이슈 이벤트 뉴스 노이즈에 현혹되기보다는 지금 주가 레벨이 어딘지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더 포커스하고 집중하시는 게 이 시청자분들의 구독자분들의 수익률 제고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